틀을 꺼내서 얼굴 화장을 고치는 여성 동지들이 눈에 띕니다.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서서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무대에서 봤을 때 가운데 복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도에 서 계시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앉으신 좌석에서 행사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빈 소개는 중앙당직자, 부산시당 당직자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시도당을 방문하며 광폭행보를 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북 안동시 예천군 국회의원이시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부산시당 당직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동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사하구 을 조경태 국회의원님 환영해 주십시오. 부산 진구 을 이헌승 국회의원님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부산 강서구 을 김도읍 국회의원님. 서구동구 안병길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여서 동래구 김희건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여서 해운대구 을 김미애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연제구입니다. 이주환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이어서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님 환영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갑 김척수 당협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많은 당직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강원동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부산 당원과의 만남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아마 다들 바쁘실 건데 다 왜 이렇게 모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당직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4월에 있을 총선의 승리와 부산을 미래를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먼저 정말 요즘 광폭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의 변화와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정말 노력하시는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환영해 감사해 힘찬 박수를 보내. 예. 예, 제가 그 부산역에서 2시에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부산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 이와 같은 열의로 우리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폭군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을 초석으로 해서 서울까지 정말 총선의 승리의 기운을 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똘똘 뭉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반드시 윤석열 정부 성공시키고 우리 부산 발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함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함성이 들으니까 좀 부족합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서 우리 살기 좋은 부산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린 하나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전봉민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모셔서 부산 동료 시민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의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네 번 좌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두 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괜히 센 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부산에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부산은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정겨움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대단히 잘 어울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부산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산은 여행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그런데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이 부산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미 지금도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집중해서 더 집중하면 금방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부산은 이 나라 역사를 이끌어온 곳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에 끌려가셨던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하셨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마지막 피난지였던 부산의 무수한 피난민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역경을 함께 이겨낸 곳입니다.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산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1967년 부산 지역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전개한 부정선거 규탄 투쟁 역시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렇듯 이곳 부산을 빼고서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두 번 살았습니다. 두 번 모두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사귀었던 많은 부산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요. 저는 이런 부산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근거 있는 자부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당은 부산의 동료 시민분들께 가덕도 신공항에 조기 개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북항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인 제 약속을 더해드립니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걸 완성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듯이 제일 먼저 바로 그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전통 있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면서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부산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부산의 모든 동료 시민 대신에 앞장서서 비를 맞고 앞장서서 바람을 맞으십시다. 우리는 함께 가면 승리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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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9회 말 투아웃에 처한 부산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역전 홈런을 날려주실 국민의힘의 4번 타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부산의 국회의원 여러분과 당협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국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당협위원장들께서는 모두 함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직 행사가 끝이 안 났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다 오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하시고 큰절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놓으셔서 이번 부산 총선을 위해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단상에 예. 오르셨으니까 손을 맞잡고 손을 한번 취재진들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손을 한번 힘차게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의원님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필승과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부산 전 당원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은 전희철 정수와 청년 대변인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전희철 정수와 청년 대변인의 결의문 낭독입니다. 진행하시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우리 국민의힘 부산 당원 일동은 총선 승리와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목표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자리가 풍족한 부산, 경제가 살아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총선에서 필승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월 10일 국민의힘 부산 당원 일동.
네,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결의문을 직접 채택해 주셨습니다. 결의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결의문 채택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 부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면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단상에 잠시 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대변인들의 결의문 채택이었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부산의 총선 필승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우리 부산 당원들께 약속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피켓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의 총선 필승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우리 부산 당원들께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 총선 필승, 압승이 적힌 폼보드에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서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흔들 때 힘차게 박수로 함께 환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제22대 총선에서 부산의 필승, 압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구호 제창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직자들이 나눠주는 피켓을 한 장씩 받아주시고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입장하실 때 받은 피켓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은 무대 위에 오르셔서 가슴 앞쪽으로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으로 제22대 총선을 외치면 필승으로 후창해 주시고 부산이라 외치면 압승으로 후창해 주시는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들도 피켓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부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목청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험지라고 불리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을 믿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22대 총선 부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자리해 주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조경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부산의 여러 국회의원님과 당원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열기가 전국으로 메아리쳐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필승과 압승을 거두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제도역하는 기회를 마련하리라고 믿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나아가며